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세사 특별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극세사 특별판 1부에서는요,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 캐릭터들의 실제 모티브가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번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는요, 2차 세계대전에 유명한 전투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보면요, 이 캐릭터들이 참전했던 유명한 전투들이 캠페인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극세사 특별편 2부에서는요,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서 나왔던 인물들, 캐릭터들이 실제 참전했던 그 전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전투 장면을 게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상 전투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전투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전투는 뭔가요? 게임 속 캐릭터 웨이드 잭슨이 참전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1941년 12월 7일이었죠. 진주만 공습으로 일본군은 미태평양 함대를 반신불수로 만들었습니다. 유력한 전함들의 피해로 미 해군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기동함대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서전의 승리에 고무된 일본은요, 바로 이 무렵에 뜻하지 않은 카운터를 얻어맞게 됩니다. 바로 그게 둘리틀 공습이었죠. 근데 사실 이 둘리틀 공습이요, 전과라고 하기엔 아주 민망한 미미한 공습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받은 심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요, 일본은 방어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죠. 결국 일본은 하와이를 공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처 기지로 딱 좋은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기로 합니다. 무려 4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작전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본군은 진주만 때와는 다르게 너무도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전에 임했죠. 일본군은 미 해군이 미드웨이 방어에 소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요, 가용한 항공모함 3척을 모두 끌어들여서 아주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군은 일본군의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암호해독으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운명의 1942년 6월 4일, 일본군의 함대를 먼저 발견한 미 해군의 뇌격기들이 먼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고도에서 일본 전투기보다 느린 속도로 접근하는 미 해군의 뇌격기들은 변변한 공격을 하지도 못하고 거의 전멸하게 되죠. 그런데요, 미군 뇌격기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뇌격기대의 반복 공격으로 일본군 항모 주위의 대공 경계가 흐트러졌죠. 항공모함을 호위하던 일본군의 제로 전투기들도 뇌격기 때문에 수면 근처로 낮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미 해군의 급강하 폭격기가 등장합니다. 불과 5분 만에 일본 항공모함 3척이 격침되죠. 뱅가드 캠페인에 등장하는 웨이드 잭슨의 미션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일본군 제로센 부대와의 공중전을 거쳐서 상층 구름 속에서 빠르게 하강해 일본 항공모함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묘사가 아주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죠. 최종적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4척의 항공모함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반면 미 해군은 한 척의 항공모함만을 잃고 대승을 거두죠. 이후 일본은 태평양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쥐지 못합니다. 특히 일본 해군의 입장에서 너무나 많은 베테랑 파일럿들을 잃었다는 것은 아주 뼈아픈 점이었죠. 두 번째는요, 게임 속 캐릭터 루카스 릭스가 활약한 2차 대전 당시 북아프리카 전투입니다. 유럽 본토에서 힘든 상황과는 달리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래 영국군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주축국인 이탈리아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었어요. 이탈리아는 점령지인 리비아에서 영국의 점령지인 이집트로 진격을 처음엔 했었죠. 그런데요, 오히려 역관광을 당해버립니다. 오히려 영국군한테 쫓겨서 리비아 영내 깊숙한 곳인 토브루까지 패퇴하게 되죠. 이탈리아군은 식민지였던 리비아에서도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처음에 북아프리카 전역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만약 이탈리아가 지중해 제해권 장악에 실패한다면, 그리고 지중해를 통해 연합군이 남부 유럽으로 상륙을 시도한다면, 이런 생각이 히틀러의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죠. 갑자기 히틀러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결국 1941년 봄 히틀러는 대프랑스전의 영웅
에르빈 롬멜을 북아프리카로 파견합니다. 독일 아프리카 군단의 사령관이 된 롬멜은 귀신같은 기만작전으로 영국군을 쫓아내기 시작했죠. 롬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사막지형이라 대규모의 전차전이 펼쳐질 수 있는 곳입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전차부대의 진격을 막아야 하는 연합군의 어려움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곳 토브록에서 영연방군은 몇 번이고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백병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고 이때마다 터프한 영연방 병사들이 대활약을 했죠. 게임 속의 거친 루카스 캐릭터가 활약한 곳입니다. 하지만 결국 영국군은 토브록도 고스란히 토해놓고 이집트로 황급히 철수합니다. 이렇게 독일군이 손쉽게 북아프리카에서 승리를 거머쥘 듯 했습니다. 하지만요, 독일군은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국군이 지중해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천하의 롬멜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영국은 새로운 북아프리카 사령관으로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을 파견합니다. 몽고메리는 우회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결전을 시도했죠. 바로 엘 알라메인 전투였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 역시 게임에서 토브록 뒤를 이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막을 무대로 전차전이 펼쳐지고요. 이를 공중 세력으로 공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독일군 대공포대를 공략하는 전술적인 선택 등이 아주 게임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극적인 스토리 전개를 위한 장치겠죠. 제 개인적으로 전황을 계속적으로 살펴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지휘관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게임의 스포가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게임 속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결정적인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하게 되죠. 처칠은 엘 알라메인 전투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엘 알라메인 이전에 우리한테 승리는 없었고 엘 알라메인 이후 우리에게 패배란 없었다.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추축국의 패배는 곧 추축국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이탈리아는 연합군에게 항복합니다. 이탈리아가 떨어져 나가자 독일은 유럽에서 이제 홀로 싸워야 하는 처지죠. 바로 공수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전투는 바로 동부전선입니다. 폴리나가 참전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죠. 1942년부터 이듬해 2월까지요. 6개월간 독일군이 주력인 추축군과 소련군이 대혈전을 치른 전투입니다. 개전일에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은 1941년 가을부터 시작된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첫 패배를 겪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소련과의 전쟁을 끝낸다는 독일군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죠. 더욱 문제는요, 그동안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던 소련군이 슬금슬금 반격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히틀러는요, 이 모스크바 공략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곧 이어 1942년 하계 공세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죠. 그리고 이 하계 공세의 주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거대 공업도시이자 스탈린의 이름을 직접 붙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은 실로 어마어마했죠. 독일군은 추축국 동맹군인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군까지 끌어들여서 대공세를 개시합니다. 독일군은 도시의 80%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부터 소련군은 전술을 변경합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철저하게 시가전을 전개하면서 독일군과 근접전을 벌이죠. 시가전에 휘말린 독일군은 끊임없는 소모전을 강요당합니다. 다급해진 독일군은 도시를 무차별 폭격합니다. 폐허가 된 도시는 저격수들에게 기가 막힌 은신처를 제공하죠. 게임에서는 독일군의 스탈린그라드 공습 과정과 이듬해 벌어진 겨울 시가전 그리고 저격전의 과정이 아주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폴리나 같은 저격수가 대활약을 할 수 있었나, 이 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특히 플레이해야 하는 게임의 특성이 10분 발휘됩니다. 은신처의 잠입 과정이라든지 방공호, 건물 내부 등 아주 좁은 곳을 파고들면서 침투해야 하는 시가전의 팽팽한 긴장감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그래픽 덕분에 실감은 극대화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에 더 이상 독일군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포위에 성공하면서 독일군은 보급로마저 끊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추축군은 총 사상자 85만, 포로는 9만 1000명, 그리고 전쟁 후 독일로 돌아온 포로들은 6천에 불과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동부전선 승패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독일군은 동부전선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합군이 잃어버렸던 유럽 본토를 되찾은 지상 최대 작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드디어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노르만디 해안 다섯 곳으로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작전 하루 전 미국과 영국의 공수부대가 먼저 후방에 낙하했죠. 게임 속 캐릭터 아서 킹슬레이 활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후방에 침투하는 공수부대가 상륙부대를 공격하는 해안포대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라이넬 비행구하기 같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는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상륙작전 과정 자체를 그려냅니다. 반면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서는요, 상륙작전을 성공하도록 측면에서 이끈 잊혀진 하지만 진정한 영웅을 조명합니다. 티가 덜 나는 이런 특수 임무가 실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 게임 속에서 구현한 게 아주 전 놀라웠습니다. 당시 미군은 오마하 해변을 방비하는 독일군 부대가 별 볼일 없는 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상륙 일주일 전 러시아 전선에서 막 돌아온 독일군 제352 보병사단이 이 지역에 배치됩니다. 상륙 주정의 램프가 열리는 순간 지옥이 펼쳐집니다. 당시 놀랍게도 오마하 해변에서 불을 뿜은 독일군 보병 화기는 단 120정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4정이 문제였죠. 바로 히틀러의 전기톱 MG42였습니다. 1분당 1500발의 총탄을 발사할 수 있었던 MG42는 연합군에게 죽음의 비를 뿌렸습니다. 독일군의 기관총은 미군 병사들 한 지점으로 몰아넣었고 바로 이곳에 박격포탄이 피처럼 쏟아졌죠. 오마하의 미군은 만조 때 상륙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런데요, 2시간 만에 독일군의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이 시점부터 미군은 후속 상륙부대가 도착하고 전세가 역전이 되죠. 끝내 상륙작전은 성공합니다. 독일군은 동부전선에 이어 서부전선에서도 도망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연합군의 결정적 승리예요. 하지만 단순 승리가 아닌 승리입니다. 북아프리카, 미드웨이, 스탈린그라드 모두 승패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노르만디 상륙작전은요, 추축국의 희망을 말살해버린 작전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게임의 모든 걸 스포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 게임 속에 나왔던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 2차 대전의 흐름의 전환점이 되는 주요 전투를 하나하나 해보실 수 있거든요. 현실에서 한 사람이 모든 전투를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대 일원이 된 주인공들의 과거 회상을 통해서 2차 대전의 가장 결정적인 전투들을 경험해보고 이들이 모여서 나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도록 스토리를 짜낸 것은 개발진 작가들의 영리한 접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바로 게임 속에 들어가서요, 이 네 가지 결정적 전투를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